다 같이 우리 멋진 구독자 되시기 바라고요. 좋아요. 알람. 네 자매 이상실. 아 지금 우리가 벌써 50이 됐잖아. 그럼 벌써 30년이 지나갔는데. 그치. 근데 사실 진짜 막 20대가 된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. 하지. 일단 돌아간다면 뭐 하고 싶어 니네는? 난 20대 때 승무원을 했었잖아. 근데 그거에 대한 불만은 한 개도 없어. 너무 마력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나는 또 할 것 같아. 너무 좋아. 근데 마치고 나서 승무원을 내리고 나서 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직업을 안 가졌잖아.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. 그때 다시 공부를 할 것 같아. 공부를 해? 난 패션 디자이너가 하고 싶어. 결혼 전에는 온 특이한 옷을 은희가 다 입었어. 맞아. 여기 맞아.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고 막 배, 뒤에 꼬리 뒤에 꼬리 이상한... 이렇게 붙여 올려다 붙여갖고는 그래.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뒤에 가서 아가씨 어깨 올라갔어. 왜냐면 그 바바리가 이렇게 이렇게 짱구는 거였었잖아. 단추를 다는 거. 맞아. 되게 웃겨갖고 우리 한 번씩 다훔쳐 입었지. 다훔쳐 입었지. 그러니까 우리 그때 최고의 옷이 샤트렌이었어. 맞아. 샤트렌. 너 샤트렌 생각나? 노노에서 나온 거. 초록색. 초록색. 하마비. 언니 하마비 알아? 그럼 이대 앞에 하마비. 지금도 있어 하마비요. 갖고 있어. 너 갖고 있어 하마비? 그게 100% 실크였어. 100% 실크야? 그래서 그게 나는 지금도 너무 좋아. 그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어. 하마비 옷 옛날에 실크로 된 바지 얼마나 입었는데. 알지? 고무줄 이렇게 올려갖고는 만보 바지 딱. 완전 멋있었지. 다 아는구나. 그럼 알지? 그 랩치마도 나왔었고. 나 랩치마 갖고 있어 언니. 다 있지. 그래서 내 기억 속에 있는 게 네 옷이니 내 옷이니. 내 옷이야. 그 언니 내 옷이야. 다 네 옷이니? 그럼 내가 훔쳐 입은 걸 얘기하는 거지. 맞아 그런 거. 뭐 기억도 잘하네 언니. 아 진짜 은희는 지금 생각해 보면 패션 디자이너를 했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아. 그때 했다면 지금과 같은 남편을 만나고 지금의 아이가 있고 이 인생 경로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. 아니었을 수도 있지. 그지? 근데 내가 잘못한 게 결혼을 해서도 그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었을 거야. 그렇지 않을까? 그치. 근데 너 애 누가 키워? 시어머니 다 시골에 계신데. 그게 문제긴 한데 언니들은 애 있어도 다 했잖아 언니는. 근데 네 성품으로는 애를 맡기려가 아니란 말이지. 그게 문제란 그게 말이야. 나도 깊게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꼬여.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. 나는 애 내가 키웠을 거야. 막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은희가 용기 있게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니면서 패션 디자이너를 했을까 안 했을까? 너 어떻게 생각해? 안 했어. 너 뭘 먹니 지금? 나 이거 언니 라면 땅. 이게 뭐야? 추억 돋는 라면 땅. 아 라면 땅. 우리가 옛날 얘기하니까 옛날 이런 아, 선생님들이 이거 사다왔구나. 넌 안 할 거야 한 표. 왜냐면 은희 언니는 절대 치영이를 남의 손에 못 맡겨. 가다로워 가다로워. 아니면은 최소한 애를 조금 키워놓고라도 하든지. 그럼 왜 안 하는지. 애들을 키워놓고 이렇게 가잖아. 그러면 애가 크면 클수록 애한테 손이 너무 많으니까. 애기 때만 갈 줄 알지? 근데 애기 때부터 하나부터 100까지 키우다 보면은 다 손이 가. 커도 손이 가고 이게 눈에 너무너무 지금은. 보이니까 지금은 괜찮아. 지금은 괜찮은데 내 나이가 50이 넘었네. 그러니까 대학을 보내놓고 나면 손이 덜 가는 것 같니? 확실히 덜 가. 대학까지만이 손이 가는 거야? 고3까지? 고3까지. 그치. 그러니까 사람이 둘 다 못 가죠. 맞아. 맞아. 그치? 그 불가능한 게 둘 다 할 수 없어. 그래서 나 요즘 뭐 30대 이런 사람들한테는 결혼해도 애 놔도 절대 직업 놓지 말라고 그래.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렇게 휴직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일은 놓지 마. 결국에 나이가 먹으면 본인이 중요해. 내가 중요하지 그치? 그리고 우리가 본인으로 50년 더 살다 죽는다. 맞아. 그러네. 너 애 키우는 그러네. 시간은 20년밖에 안 돼. 그러네. 나로 사는 시간은 나로 사는 시간은 나머지 전부 나머지 100살까지 50년이야.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야 그래도 은희는 봐라. 그렇게 해서 애들 키워놓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요새 공부도 하고 뭐 학원도 다니고 뭔가 하려고 되게 애쓰잖아. 맞아 맞아.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특하지. 은희 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하고 있지. 기특해. 네가 쓰다듬을 일까지 하고 내가 할 때까지 기다려줘. 너는 어때? 너는 보따는? 나는 그때 당시 언니가 목걸이 이쁘다. 우리 하고 하여간 나 지금 질문하고 3000보로 빠지는데 뭐 있어? 그러니까. 나는 실내 디자이너. 인테리어 디자이너. 그때 당시 우리 친구들이 다 유학을 많이 갔어. 맞아 맞아. 거기서 실내 디자이너를 배워왔을 것 같아. 근데 이태리 가서 실내 디자인 같은 거 건축 공부하고 왔으면 좋았겠다. 그러니까. 얜 그런 거 되게 감각 있거든. 그렇지. 재밌어. 실내 디자인에서도 잘했을 것 같고 너는 뭐 무슨 보석 디자인 어쨌든 맞아, 디자인 쪽.
다 디자인이네. 그럼 너도 디자인이고? 감각이 있나? 오. 우리가 우리 애들도 이렇게 예체능하는 애들이 많잖아. 그러게. 엄마, 홍순이 엄마. 글쎄 그런가. 홍순이 엄마. 근데 우리 아버지도 산 거 보면 되게 예술적으로 사셨잖아. 언니 언니 아빠 건축 설계 수술하고 아, 직접잖아. 다 말했잖아. 너 모르니? 그거에서 빚을 엄청 진 거 아버지가. 그거만 안 했으면 우리 엄마가 빚 갚는데 그렇게 고생을 안 했어요. 하여간 우리 아버지 인생은 예술이었어. 어떻게 아빠 미안해. 미안해 아빠. 그래도 그래서. 우리가 다 그걸 받은 거지. 그래. 감각이 있다는 얘기잖아. 엄마 이거 너무 먹고 싶어. 쫀득이. 쫀득이. 이거 불에 거서 먹어야 되는 게 이런 거는 쫀득이. 그러면 구우면 왜 뻥글뻥글뻥글 튀어나오지 않아? 올라오지. 그래, 그래, 그래. 막 올라오지. 야 이거 이 소리 계속 나 못 따야 돼. 아 그래요? 알았어. 대충 먹어. 그래. 근데 언니는 뭐야 그러면? 너는 언니는. 20대로 돌아가면? 실내 디자이너. 나는 20대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하고 싶은 게 한국에 안 살았을 것 같아. 난 안 살고 싶었어. 난 너무 외국 가고 싶었거든.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? 그럼. 너무너무. 나는 외국 나가서 외국에서 혼자 공부하고 막 자유로운 영혼으로 40대까지 결혼하지 않고 되게 많은 넓은 어울린다, 세상에서 어울린다. 어울리지. 넓은 언니, 세상에서. 언니 뭐야? 유학 갔으면 난 분명히 언니 따라갔어. 아 내가 유학 갔으면 니네 다 바뀐겨. 내가 그럼, 싹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언니가 서울을 와서 우리가 다 서울로 온 거잖아. 그렇지. 그래. 유학을 왜 안 갔어? 왜 나한테 지랄이야? 언니는 근데 뭐 돈 이런 거 안 따지고 간다 생각하면 가서 갈 것 같아. 조금 더 깊게 생각했더라면 무조건 그냥 호로를 단신 떠났을 것 같아. 무조건 갔어. 그 용기를 왜 안 냈어? 근데 나는 근데 지금의 용기만큼 그 어렸을 땐 그렇게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. 그렇지. 맞아. 어렸을 땐 용기가 그래도 없었고. 그래도 언니가 서울까지는 왔어. 그렇지. 그래서 우리 서울 왔지. 아 진평에서 서울까지 왔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갔네. 서울까지 왔다가 미국이나 이태리나 어디든 딱 갔으면 우리 인생 야, 완전 야 나 서울에 와서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. 맞아 알아. 화곡동에서 엄청 불쌍했어. 되게 멀리서 다녔지. 남의 집에 코딱지만한 집에 부엌을 네 명이 같이 쓰는데 그래, 그 집 집주인 애가 그 집 집주인 애가 그렇게 이상해. 아주 7살짜리인데 얼마나 얄미운 줄 알아? 7살짜리가? 말도 얄미워. 7살짜리가 주인집 아들? 지금 주인집 딸. 딸, 딸. 내가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옛날 왜 식빵 있잖아 이렇게 긴 거 얇은 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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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큰 거 거기다가 그걸 이렇게 구워 앞뒤로 식용유로 구워갖고 거기다가 이제 설탕 뿌려갖고 먹고 싶은 거야 너무 배고파가 그래 그걸 하고 있으면 그때 삐쩍 말랐어 엄청 말 내가 그때 서울 오자마자 막 5-6kg 빠졌잖아 근데 그러면 나 먹게 두지 꼭 주인집에가 다 꿀 때쯤 되면 살짝 나와서 그거 맛있어요? 그거 맛있어요? 계속 20번 물어봐. 그거 맛있어요? 안 줄 수가 있냐? 그러게. 그럼 걔 동생도 나와서 그거 맛있어요? 또 해. 나 그래갖고 나 그거 굽고 나서 걔 나올까봐 얼른 후라이팬 들고 방 안으로 도망가고 그랬잖아. 그래. 아 힘들었어. 그 다음에 이제 북가자동 와서 이제 은이 오고 너 오고 뭐 이렇게 살면서 낮았지. 어쨌든 나는 그래. 스무 살 때 내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유학을 갔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내 공부 수준이 국비장학생으로 갈 공부 수준은 아니잖아. 나 원래 책상 앞에서 빡시게 공부하는 건 싫어하잖아. 그렇다고 부모 돈으로 유학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었잖아. 그러니까 나이 60대면 이제 그때 못 간 유학을 가려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. 꼭 반드시 갈 거야 나는. 나는 20대에 못 이룬 꿈을 지금도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해. 은희도 뭐 패션을 공부하고 싶어. 그럼 지금도 돌아가서 할 수 언니, 있고. 언니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. 미견이 60대 가고 우리는 다 따라올래. 그렇지. 그래. 그래. 그렇지. 야. 60세에 가고 57세에 가고 58세에 야, 가는 야, 거지.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 미국 갔으면 니네 다 올 뻔했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방을 구해놓을 테니까 니네 다 와. 그래. 방 있는데 왜 못 가. 그래. 50년 더 살아야 되니까. 그렇지. 50년 더 살아야 되니까 그거 왜 못 해. 뭐 1-2년 왜 못 가 있어. 나 갈래. 나 갈래. 은희는 어떡할래. 나는 덮어놓고 갈래.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덮어놓고 있어. 너는 어떡할래. 나는 가족이랑 상의할래. 나는 상의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러고 갈래. 그 양해를 구해. 뭐 양해를. 그래. 한번 생각해보세요. 다른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. 나는 20대 때 못했던 꿈을 여기가 끝이다.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. 맞아. 맞아.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시간이 많을 때 사실 나도 56세 이렇게 57세 점점 가까워지면서 우리 할 일 다 한 거거든.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 맞아. 나를 위해서 해야 될 텐데 완전 새로운 거보다는 20대 때 내가 못하고 온 것이 있을 거야. 나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
20대 때 너무 급하게 이쪽으로 장소 옮기느냐고 두고 온 게 있는 게 우리가. 맞아. 20대 때 두고 온 게 있어. 맞아. 그때 챙겨오질 못한 거 두고 온 게 있어. 그래서 그 두고 온 걸 다시 찾으러 가서 열쇠로 따고 뭐 이런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.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요즘. 내가 만약에 이제 죽을 나이가 됐어. 나이를 많이 먹어서 죽을 나이가 됐을 때 내가 무엇을 가장 후회를 할까? 죽을 때쯤.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무엇을 못한 것을 가장 후회를 할까 생각했더니 생각이 나면서 아, 해야 되겠다. 그때를 생각하니까 안 할 게 없는 거야. 그렇잖아. 막 이렇게 맞아. 참고 안 하고 뭐 하고 안 그치, 하고 주변이 안 하고. 주변의 시선 때문에 안 하고 뭐 여러 맞아, 가지 맞아. 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때가 되면 안 할 게 없네. 인생 한 번 사는 건데. 왜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. 그러니까 너 남편한테 얘기해. 그치? 하고 싶으면 해. 그럼 떨면서 그치? 근데 어떻게 하나? 이 생각이 먼저 들어서. 네. 여러분 있잖아요. 한번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. 내가 만약에 죽기 전에 진짜 그지?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게 뭐가 있을까?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이 허락할 때 할 수 있는 꿈이 있고. 맞아, 맞아, 맞아. 무릎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꿈들이 있어. 그거는 진짜 걸어다닐 수 있을 때 해야 되거든. 그게 나는 제일 좋은 시절이 어떤 언제냐면 나는 50대부터 70대라고 생각해. 맞아. 한 20년 있는 거야. 거의 20년. 그 20년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린 20년. 애 키우느냐고 기다린 맞아. 20년. 그리고 앞으로는 어차피 늙어갈 20년. 그 사이에 낀 20년이 우리한테 진짜 20대와 20대의 꿈을 도로 소환해서 가지고 있는 맞아. 절호의 찬스라고 맞아. 생각하시고 꿀 같은 시간. 지혜롭게. 이렇게 해봐. 자, 20대의 두고 온 꿈의 열쇠를 한번 땁시다. 딸깍 시작. 딸깍. 할 수 있다. 시작. 할 수 있다.